이 집에는 부부의 미래도 담겨 있다는데요. 집사람이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자기 좀만 커피숍 같은 걸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또 임대를 해가지고 커피숍을 뭐 하든지 아니면 또 상가를 사서 하든지 이게 참 여의치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주택인데 상가까지 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지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가주택을 짓게 됐고요. 네. 지금 이제 1층에서 집사람이 커피숍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. 1층에는 두 개의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. 약 19제곱미터의 공간이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이고요. 다른 한쪽은 앞으로 임대를 줄 곳입니다. 어느덧 은퇴 후를 고민해야 할 나이가 된 부부. 남편은 집을 지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 고정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게들을 1층에 만들었는데요. 그중 한 곳에 아내의 작은 꿈을 실현한 것입니다. 정말 멋진 남편이죠?